그러면 이렇게 번호 번호를 살짝 넣어주면 24번 버스에는 3명만 앉을 수 있어요. 이 기싸움도 좀 하고. 야, 이건 뭐죠? 해초리같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아드리는 고지... 에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우터도 같이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시죠. 근데 만약 그 라우터가 듀얼밴드 라우터라면은 와이파이 이름에 2.4GHz의 신호가 보이고 5.0GHz의 신호도 보여요. 그죠? 이 둘의 차이점과 어떤 걸 신호로 잡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신 다음에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보시면은 2.4GHz의 신호 혹은 자기가 정한 와이파이의 이름 혹은 라우터의 초기 이름을 가진 와이파이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싱글밴드 라우터이고, 만약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2.4GHz와 5.0GHz 두 개의 신호가 잡힌다, 그러면은 듀얼밴드 라우터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는 2.4와 5.0이라고 쉽게 얘기를 할게요. 물론 트라이밴드 라우터도 있어요. 이거는 2.4 신호 하나와 5.0 신호 두 개가 잡히는 그런 라우터죠.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죠. 집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해요. 이때부터 항상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2.4 신호가 좀 더 세 보이고, 근데 뭔가 느려 보이기도 하고, 5.0은 뭔가 더 빨라 보이면서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숫자가 더 높으니까, 야, 이거 4차 산업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 개의 신호가 각각 어떻게 다르냐, 한 가지씩 비교해 보면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론적인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라우터 제조사에 따르면은 뭐 설치 위치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0이 약 3배 정도의 빠른 데이터 전송률을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0의 와이파이가 이론적으로는 좀 더 빠른 거죠. 하지만은 이론과는 별개로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각각 신호들의 생김새를 알아야 해요. 이 다음은 2.4와 5.0의 파장의 생김새를 나타냅니다.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라우터 영상에서 복잡한 파장을 보여주냐 하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번호 번호를 살짝 넣어주면 2.4는 파장 사이의 간격이 넓은 반면 5.0은 이 파장의 크기가 좀 더 작고 사이사이마다 간격이 짧습니다. 이 파장 사이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파장 생김새에 따라서 2.4 신호는 벽도 잘 뚫고 멀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멀리서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5.0은 벽도 잘 못 뚫고 짧은 범위만을 커버하게 됩니다. 내 방에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다면은 이 벽으로 막혀있는 옆방은 2.4의 와이파이 신호는 강한 신호로 잡히는 반면 5.0은 신호가 약하거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범위는 2.4 신호의 승리죠. 그 다음 방해받는 정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친숙한 파장을 좀 데려와 보면은 2.4의 무선 신호는 채널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1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받지 않는 순수한 채널의 개수는 1번, 6번, 11번 3개죠. 반면 5.0의 무선 신호는 채널도 아주 많겠죠. 무려 24개의 방해받지 않는 순수한 채널이 있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채널에서 통신을 하는 기기가 있다면 이론적인 수치에 근접할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겠죠. 이 버스로 생각해보자면은 24번 버스에는 3명만 앉을 수 있어요. 이 나머지는 이 어깨를 밀면서 이 기싸움도 좀 하고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50번 버스에서는 24명의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어깨를 미니 많이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24번 버스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블루투스, 오븐, 전자레인지, 뭐 라우터 와이파이 등 현재 너무나도 많은 기기들이 24번 버스로 통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어깨를 밀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 50번 버스는 아직까지 많은 승객이 타지 않았고 쾌적해요. 자리가 많이 비어있을 확률이 높죠. 이론적인 속도와는 또 달리 이 어깨를 부대끼면서 나는 속도의 차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장비들끼리 24번 버스에서는 세 자리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50번 버스가 더욱 빠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가격을 보면은 바로 다나와로 갑니다. 구글에 오셨으면은 바로 다나와로 갑니다. 사실 공유기와 라우터는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장비예요. 하지만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공유기에 더 가깝습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기를 한번 검색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주변기기, 공유기. 무선 수신 채널을 싱글밴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밴드 공유기들은 19,000원, 12,000원, 16,000원 저렴한 편이죠. 이제 듀얼밴드 공유기는 얼마나 하는지 알아볼게요. 올라와서 듀얼밴드를 체크해봅니다. 듀얼밴드 공유기부터는 뭐 46,000원부터 5만원, 10만원, 4만원 다양하게 있어요. 그죠? 가격으로 보면은 싱글밴드보다 듀얼밴드가 좀 더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트라이밴드도 한번 볼게요. 와, 가격 상태가 20만원, 뭐 40만원 뭐 금으로 둘러쌌나? 야, 이건 뭐죠? 해처리같이 생겼는데요? 70만원? 비싸네요.
정리를 해보면은 2.4는 가격이 싸고 와이파이의 범위가 아주 넓게 커버를 하지만 채널 수가 적고 많은 기기로부터 이미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5.0은 아직까지는 방해가 적고 속도도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고 범위를 넓게 커버하지 않아서 신호가 멀리 못 가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범위를 넓혀주는 와이파이 증폭기 등을 이용하여서 신호의 거리를 넓혀주면은 이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개의 와이파이 신호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신 다음에 어떤 와이파이를 사용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5.0 와이파이 신호가 더 강력하다면은 굳이 안 쓸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50번 버스가 핫하다는 걸 듣고 앞으로 많은 전자기기들이 나와서 이 부대끼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범위도 짧고 더 속도도 느린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라우터 혹은 공유기에서 2.4GHz와 5.0GHz의 와이파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지은 여러분이 평소에 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쉽고 재밌게 얘기해드린 시리즈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